안녕하세요. 셀리나입니다. 오늘은 머리핀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초보자용이에요. 제가 머리핀 영상들을 좀 올린 적이 몇번 있는데,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만드는 핀이 아닐까 싶습니다.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,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어서요. 초보자분들이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용 핀을 만드는 만큼 굉장히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쁜 색으로 만들어 보세요. 사이즈가 작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머리에 해주면 굉장히 큰 포인트가 돼서 눈에 확 띄고 너무 예쁘더라고요. 네, 코스를 어떻게 하느냐, 그리고 어떤 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, 이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로가 12cm, 세로가 6cm 정도, 그 정도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뒤에는 제가 이렇게 자동핀을 달아서 연결을 해줬어요. 이것도 원하시는 핀 하시면 될 텐데, 저는 이번에는 자동핀을 해봤고요. 이것도 6cm 정도 되는 길이의 자동핀을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실은 지금 보시면 이두 개하고 이두 개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실이에요. 얘는 지금 제가 오늘 뜰 실인데요. 러브 실 이용해서 만들었고요. 얘는 소프트 퍼피라는 실이었어요. 그래서 얘가 좀더 얇기 때문에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훨씬 더 약간 흐물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더 탄탄하게 완성이 됐거든요. 그래서 러브 실을 이용해서 오늘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용할 바늘은요. 3.5mm 사이즈 코바늘, 6호 바늘이에요. 이 바늘 이용해서 지금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연보라색 컬러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. 그리고 왼손으로 이렇게 감아주시고 곧바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동그라미가 이 실의 왼쪽에 와 있죠. 이 상태에서 시작할 거예요. 여기에 바늘을 넣고요. 걸어서 바로 빼주세요. 그러면 자동으로 매듭이 지어집니다. 이 매듭을 꽉 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살짝 구멍이 보이게 놔두고 시작할 거예요. 왜냐면 여기가 첫 코가 될 거거든요. 제가 처음에 매듭이 있으면 약간 울퉁불퉁해 보이는 게 싫어서 저는 처음에 매듭을 짓지 않고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제일 첫 코를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게 준비를 해놓고요. 사슬뜨기로 그 다음 코를 만들어 줬습니다. 그래서 하나, 둘, 두 개의 코가 만들어졌죠. 계속 사슬을 올리도록 할게요. 셋, 하나, 더, 넷, 다섯. 자, 지금 총 5개의 사슬이 올려진 상태고요. 이 리본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총 20개의 사슬을 이용할 거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15개죠. 사슬을 더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20개 해볼게요. 네, 이렇게 사슬을 총 20개 올렸어요. 이렇게 하고 이제 단을 올리면서 첫 번째 단을 뜨기 시작할 건데요. 저는 이번에 쭉 짧은뜨기만을 이용할 거예요. 그래서 첫 단의 짧은뜨기를 뜨기 위한 기둥코를 올려야 됩니다. 기둥코를 사슬 하나 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. 사슬은 기둥코예요. 그래서 뜨지 않고요. 여기가 첫 번째, 두 번째 로 보이는 이두 번째 코가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첫 번째 코에 바로 짧은뜨기. 자,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줬어요. 두 번째 코에도 해볼게요. 코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 빼고 이 실을 두 개가 있을 때한번더 걸어 빼주시면 짧은뜨기입니다. 세 번째 짧은뜨기 해볼게요. 바늘 넣고, 걸어 빼고, 걸어 빼고. 네. 짧은뜨기를 총 3개 해줬어요. 계속 이어서 네 번째. 걸어 빼고, 걸어 빼고. 다섯 번째 짧은뜨기. 사슬을 총 20개 올렸잖아요. 그러니까 짧은뜨기의 개수도 총 20개가 되면 되겠습니다. 끝까지 쭉 이렇게 뜨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짧은뜨기로 끝까지
첫 번째 단 쭉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뜨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쭉 떠줬고요. 마지막에 지금 저는 두 코가 남아있어요. 보이시죠? 마지막 두 코 끝까지 해볼게요. 짧은뜨기 맨 마지막 코. 자, 이렇게 첫 번째 단 짧은뜨기를 쭉 떠줬습니다. 두 번째 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. 계속해서 짧은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기둥코는 사슬 한 개 올려주시면 돼요. 그리고 방향을 돌려주시고요. 기둥코 올린 그 옆에 보이는 두 번째 코가 첫 번째 코가 되겠죠? 똑같이 짧은뜨기를 뜨겠습니다. 두 번째 단의 첫 번째 짧은뜨기였어요.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. 네, 이렇게 끝까지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고요.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. 지금 현재 두 번째 단이잖아요. 두 번째 단의 짧은뜨기를 계속 뜨고 있고요. 짧은뜨기 하는 위치 잘 확인하시고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요. 계속 지금 두 번째 단을 뜨고 있는데 단을 이렇게 반복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. 총 열 번째 단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지금 세 개 코 남은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신가요? 하나, 둘, 셋. 마지막 세 개 남았어요. 하나. 둘. 맨 마지막 코. 네, 이렇게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됐고요. 사슬 하나 역시 기둥코로 올려주고 방향 돌려주고 세 번째 단 뜨시면 됩니다. 세 번째 단 역시 제일 첫 번째 코 여기죠. 자, 지금부터 열 번째 단 뜰 때까지는 계속 반복하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반복하셔서 현재 세 번째 단 뜨고 있고요. 총 열 번째 단까지 단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이후에 같이 이어서 해볼게요. 네, 20개의 짧은뜨기를 총 10단을 떴습니다. 2단, 2단 약간 세트로 보이는데 구분이 되실까 모르겠네요. 이렇게 2, 4, 6, 8, 10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단이 떠진 상태고요. 맨 마지막 코까지 떴잖아요. 이 부분은 가위로 끊어주시면 돼요. 일단 이렇게 끊어서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가 됐어요.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 더 떠주는데 자, 이렇게 테두리를 떠주실 거거든요. 자, 보이죠? 테두리에 약간의 무늬가 있어 보여요. 보통 맨 마지막에 테두리 부분을 뜰 때 빼뜨기로 끝 테두리 부분을 단단하게 마무리를 해주거든요. 그런데 이제 리본이다 보니까 무늬를 좀 예쁘게 넣기 위해서 빼뜨기와 사슬뜨기를 번갈아 떠서 마무리를 해준 상태입니다. 이거는 다른 색으로 해주는 게 예쁘겠죠? 역시 연핑코로 한번 마무리를 해줘 볼게요. 혹시 리본이 뭐 이렇게까지 크지 않아도 되고 좀 더 탄탄하게 떴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늘 사이즈만 좀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.5mm가 아니라 3mm 정도로 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이 상태에서 어디에서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저는 뭐 여기 맨 앞에서 시작을 해볼게요. 제일 첫 번째 코 여기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이어줄 실을 이렇게 걸어주세요.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곧바로 사슬을 하나 올려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쭉 떠볼게요. 옆에 두 번째 코 있죠?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로 빼주시는 거. 이게 빼뜨기예요. 빼뜨기 한번 했으면 사슬 하나 올리고 처음 꼬리실 있죠? 꼬리실은 계속 같이 떠주시면 됩니다.
사슬 하나 올렸고요. 이제 옆에 코에 또 빼떼기 해주면 되겠죠. 그대로 빼주고 사슬 하나 옆에 코에 빼뜨기 사슬 하나 옆에 코에 빼뜨기 사슬 하나 이런 무늬가 있어서 테두리 부분이 예쁘게 마무리가 돼요. 자, 빼뜨기와 사슬뜨기를 쭉 둘러서 한 바퀴 해주시면 이제 거의 다 끝납니다. 모서리까지 쭉 떠보세요. 네, 마지막 두 코 남아있는데요. 쭉 이어서 빼뜨기, 사슬, 또 빼뜨기 하고 마지막에도 사슬을 올려주고요. 여기 꼬리실은 이쪽으로 이어갈 때 또 계속 잡으면서 뜨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사슬 하나 올렸죠. 이 옆에 이 구멍 보이세요?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사슬 하나 또 올려주고 그 옆에 구멍 안으로 빼뜨기, 사슬. 또 마찬가지로 이 옆에 한 칸 한 칸 이동하셔서 해주시면 돼요. 네, 이번에도 거의 끝까지 다 왔어요. 맨 마지막에 빼뜨기 사슬 올리고 방향을 돌려줘야 되겠죠? 그럼 역시 첫 번째 코 바로 나옵니다.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올리고 이 옆에 코 빼뜨기 사슬 빼뜨기 사슬. 자, 이렇게 되고 있죠? 쭉 해보세요. 네, 역시 맨 마지막 코 똑같아요. 빼뜨기 하고 사슬 올리고 방향 돌려서 이 꼬리실이 또 하나 있네요. 역시 잡아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잡으면서 떠주시면 돼요. 마지막이에요. 마지막 코 해주고 사슬 올리고 제일 처음에 떴던 코 여기에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 네, 실을 어느 정도 잡아당겨서 끊고 돗바늘 연결할게요. 네,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연결하시면 돼요. 그리고 바늘 실이 나왔던 이 부분으로 다시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실은 뒤쪽에 이렇게 쭉 넣어서 끊어주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됐어요. 이제 마지막으로 리본의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. 여기가 앞면이에요. 뒤쪽으로 봤을 때
여기가 뒤쪽이죠.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앞면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한번 접어주시고 반 접고 반 접고 네,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리본의 모양이 나오죠. 네, 예쁜 리본의 모양이 나오는데요. 이걸 핑크색 실로 감아주시면 돼요. 적당히 감아주시는데 좀 튼튼하게 여러 번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저는 대략 한 15번 정도 감아줬던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양쪽의 모양 잘 보시고요. 양쪽 대칭 잘 맞게 넉넉하게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면요, 실 끊어주시고 뒤에 매듭 지어주시면 돼요. 일단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손으로 모양을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. 네, 집에 글루건도 하나씩 있으시죠? 뒤쪽에 핀 고정시켜주시면 완성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핀 완성됐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자, 뒤에 자동핀 이렇게 달아줬고요. 완성품의 비주얼을 봤을 때 만드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간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. 초보자분들이 연습하고 도전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요. 같은 실인데 이 보라색 실이 조금 더 두꺼웠나 봐요. 같은 브랜드의 실이어도 색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완성했을 때 조금 더큰 사이즈로 완성이 됐습니다. 네, 어쨌든 원하는 실로 예쁘게 완성해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돌 실이나 러브 실, 인형 실, 뭐 소프트 퍼핏 등등 여러 가지 실로 예쁘게 만들어서 아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쉽게 만드는 예쁜 머리핀 만들어 봤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. 고맙습니다. 안녕.